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팅이 있어서 강남을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뉴욕 파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왔을 때 가장 적응 안 되는 게 이 어마어마한 이동 시간이었어요. 서울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홍대 쪽에 생활하고 있는데 강남에 미팅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 왕복 2시간 막 이렇게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또 지하철을 탄다 그래도 왕복 2시간 그냥 보통이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서울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 왔을 때는 대체로는 이제 차를 안 몰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하철에 있으면 뭐 이북이라도 읽든지 신문이라도 읽든지 잡지라도 읽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딴 거를 못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아예 그 경기도 바깥까지 갈 때는 KTX를 타면서 거기서 책 읽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하는데, 수도권 안에서 돌아다녀야 될 때 가장 이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팟캐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좀 잘 만들자.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 한 에피소드가 짧게는 한 20분부터 길게는 한 시간이니까 팟캐스트 라이브를 어떻게 만들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있어 왔을 때 하나는 뭐냐면, 영어는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어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배운 언어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생활에서 배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이 걸리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컨텐츠를 듣고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미친 짓일 것이다. 내가 미국이나 유럽에 살 때 색다른 컨텐츠 책을 만들 수 있고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옛날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영화, 드라마, 책, 신문, 잡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것과의 접촉이 끊기게 되면은 나도 이제 남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어떻게 짰느냐, 이제 처음에는 좀 야심차게 주로 각 나라의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이렇게 쭉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RAI, 라디오 이탈리아 검색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역사 관련된 뭐 이런 걸 갖다 좀 다운받는다든지,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문화 라디오, 프랑스 쿨치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철학 MC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그걸 갖다 라디오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짜다 보니까 그 팟캐스트에서 다른 팟캐스트 광고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이 팟캐스트 괜찮다, 아 이거 지루하다, 그럼 이제 지우고 더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익하다 생각하는 팟캐스트의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를 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찍느냐고 안 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 팟캐스트 중에서 하나를 들으면서 가요. 가면서 한 에피소드 듣고 오면서 한 에피소드 듣고,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 없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팟캐스트 라이브러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듣는 팟캐스트들이 쭉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All Songs Considered, 이거는 이제 음악 관련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을 끝까지 안 들려줘요. 전 그게 이제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음악을 갖다가 어떤 가수가 어떤 음악을 원래 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의 가사가 왜 좋고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토크쇼식으로. 그다가 음악을 조금 틀어주고 이제 넘어가요. 이 팟캐스트는 이제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제가 KBS 굿모닝팝스 MC가 됐을 때 새로운 노래를 계속 소개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레퍼토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 트는 노래를 틀면 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노래를 틀었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시 머스그레이브가 쓴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은 노래, 뉴 뮤직 프라이데이, 그럼 이제 이번 금요일에 새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게 CNN에서 만든 팟캐스트인데 보스 파일스, 파피 할로우라는 이제 CNN 기자분이 말 그대로 이제 보스급 분들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쉐이크쉑 그 햄버거 체인 사장님이랑 이제 1시간 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렌 부시라든지 구글 CEO 순달 피차 뭐 이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요.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그 부인이시죠. 게이츠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view from the top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최고층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좀 세계를 넓게 보는 그런 시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순달 피차나 멜린다 게이츠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세계에서 보이는 대로 이제 세상을 들을 수 있다는 점. 파피 할로우라는 분이 굉장히 인터뷰 잘하세요. 다른 제가 아는 인터뷰어들은 이제 비즈니스맨을 만난다고 하면 비즈니스 비결이 뭔가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본인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분의 진짜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침투하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인터뷰 방식도 굉장히 새로웠고, 나오는 분들이 평소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라든지 경험을 얘기하는 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팟캐스트로 듣는 거는 파리드 자카리아의 GPS라는 이 팟캐스트인데, 이건 아마 듣는 분들 한국에 꽤 많은 걸로 알고 계세요. GPS는 글로벌 퍼블릭 스퀘어, 그러니까 퍼블릭 스퀘어는 광장이라는 뜻이죠. 글로벌 광장의 약자죠. 이분은 이제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국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칼럼니스트 중에 한 명이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분의 책이라든지 칼럼 많이 읽었었고, 대학생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어느 나라 뉴스나 그 나라 내부 정치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나라 신문도 그렇죠. 뭐 영국 신문, 독일 신문, 미국 신문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나라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관계 얘기에 한 시간을 할당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그 나라 뭐 대사님을 갖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프랑스 얘기를 한다고 하면 프랑스 철학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나라 작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나라의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액센트로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광장.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예요. 여기 보면 이제 Invest Like the Best 이 팟캐스트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스포티파이 CEO가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탑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터들이, 벤처 캐피탈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걸 좋아하냐면, 투자를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신생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이빗 에퀴티 상장,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포텐셜을 읽을 때 세상이 변하는 걸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상에서 이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 독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듣기 시작했고, 워렌 버펫의 아들 피터 버펫, 그분이 이제 자기가 뉴욕 시리에 살지 않고 킹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커뮤니티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임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미래의 인간은 다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어떤 사회 변화가 생길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그런 거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투자하는 분들은 철저한 분석과 직감을 같이 이용하잖아요. 왜냐면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양쪽으로 논리 적으로 다 정당한 선택에서는 자기 직감을 믿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감적인 어떤 그런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 문화라디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쉐방 델라 필로소피, 철학의 길이라는 그건데, 여기 보면 뭐 안토니오 그람지라든지 조지 스타이너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학생 때는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죠, 이론서들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 살다 보면 실제 사람 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론서보다는 약간 실용서라든지 저널리즘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다 보니까 진짜 그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철학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의 비중이 커지니까 이론의 비중이 작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는 그런 제가 대학교 때 잠깐 뭐 입문 시간에 접했거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니까 인문학의 근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이거 는 아마 한 달에 한 에피소드 정도 들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에피소드 딱 키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한 달 동안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두 에피소드 정도 연달아 듣고 나면은 조금 다시 이제 귀에 익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또 프랑스어 잊어버리고 매일 쓰지 않으면 언어도 머리에서 멀어지고 몸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예, 프랑스어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놓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NDR 쿨투어, 이거 독일 라디오인데, 독일은 제가 사실은 독해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거 독일어는 책으로 배웠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스닝 훈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게단큰 주어사이트라는 그 프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아요. 10분. 왜냐면 제가 독일어로 집중해서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게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이제 독일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신문 사설처럼 아주 짧게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사람이 달라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아래 보면은 패드 라디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는 거고, 처음에 아침 운동을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가는데 그때는 이 뉴욕타임즈 데일리를 듣거든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같은 거죠. 말하자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뉴스 하나를 갖다 좀 심층적으로 다뤄줍니다. 세 가지 정도 이슈만. 이제 신문을 읽으면 어차피 그 중에서 기사를 읽는 건 한 세 가지 이슈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팟캐스트는 이 트루라인이라는 팟캐스트거든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얼마 전에 그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술레마니의 일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주는, 약간 제가 그 화요일날 유튜브 하는 컨텐츠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영화나 책 같은 거 주제를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주로 시사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쭉 해놓고 차를 탔을 때 오늘은 뭐 들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딱 클릭해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가는 약간 그런 재미,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무력하게 낭비하는 시간으로 느껴
느껴지더라. 그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난 학습 툴이거든요. 핸드폰 보면은 부모님들 막 싫어하잖아요. 핸드폰 그만해. 근데 핸드폰을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핸드폰은 그냥 이렇게 스크린이잖아요. 그 안에 뭘 띄우느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가 뭐 시간 순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컨텐츠를 봐도 시간은 빨리 가고, 유익한 컨텐츠를 봐도 시간은 빨리 가거든요. 내가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또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이왕이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걸로 채우는 게 좋지 않나. 좀 덜 죄책감이 들거든요. 아, 오늘은 피터 버핏의 인터뷰를 내가 들었다. 그 사람 참 생각이 독특하더라. 그러면 되게 좋은 대화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항상 뭐 차를 탈 때 가장 좋은 건 친구랑 함께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거지만, 뭐 서울에서 미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느낌. 아마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느끼는 고통이겠죠. 교통체증의 고통을 배움의 희열로 좀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자동차 안에서의 시간관리법 플러스 영어 공부할 때 듣기 좋은 팟캐스트 추천, 뭐 이 정도로 해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강남에 들어오면 이제 긴장을 해요. 강남에 들어오면 자동차 숫자가 많아지고 길이 넓어지고 막 자외전선 미리 안 들어가면은 막 지금 저런 상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Point.